우선 저는 지금 컴퓨터 학과의 일반 대학원으로 이제 컴퓨터 보안 과정으로 들어오게 된 박진영이라 하고요. 이제 3년 차 되고요. 지금 김현우 교수님이 지도하고 있는 머신러닝 앤 비전 연구실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머신러닝 앤 비전 연구실이다 만큼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머신러닝 관련된 것과 그리고 비전,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것들을 주로 연구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지금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SNS 같은 추천 시스템에 쓰이는 그래프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혹은 3D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아니면 동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다양한 그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보안적으로 위험한 트래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아마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한 연구를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알렉사라는 그 아마존에서 음성 인식하는 그 기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에서 다이알로그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이알로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더이 친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줘야 되는지 대답을 어떻게 생성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교수님 연구실에 해당하는 연구실 홈페이지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몇 명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지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먼저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연구실이고 어떤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고 지원 과정도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하는 단계인데요. 메일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 CV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랑 성적표 같이 첨부를 해서 그 관심 있다고 메일을 보내면 될것 같고 최대한 공손하고 그리고 연구실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낸다면 교수님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 답장을 주시고 그러면 아마 면담을 하게 될 텐데 그 면담을 할 때는 우선 그 연구실에 관한 어느 정도 배경을 각자 뭐 공부해서 가겠지만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막 엄청 잘한다 이거를 뽐내는 것보다 본인이 연구에 진짜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상대방이 그거를 진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열정을 잘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진짜 기본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기본적인 코딩 같은 것도 잘 못해서 쩔쩔맸던 경험도 있고, 네, 저도 뭐 SCI 어떤 논문이 좋은 뭐 논문이고 좋은 학회인지도 몰랐고, AI가 인공지능 최우수 학회가 있고, 컴퓨터 비전도 최우수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연어 처리도 최우수 학회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자연어 처리나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등이나 이렇게 최우수 학회에 제출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최우수 학회가, 누립스, 그리고 ICML, 트리플 AI, 이렇게 있고, 뭐 요즘은 아이클리어, 최우수 학교로 많이 쳐주고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으로는 CBPR, 그리고 ECCB, ICCB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는 유립스의 논문 2편 했고,
그 트리플 AI의 한편, 그리고 ECCB의 한편, 이렇게 지금 네,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끼리도 얘기는 하는데, 학점은 진짜 거의 1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학점이 높다고 연구를 진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점이 낮다고 연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서 학점 낮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연구는 진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고, 되게 오히려 생뚱맞은 생각을 잘 하면은 연구를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학점이 낮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근데 과는 좀 애매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코딩은 어느 정도 할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컴퓨터과니까, 그거는 코딩은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코딩 어느 정도 할줄 안다면 과도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연구실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연구실이. 다들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연구실 교수님이 어느 정도 그거를 지향하니까, 그게 연구실 내적으로도 자, 좀 열심히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처음 들어오고 한 1, 2년 동안은 제가 너무 약간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왔고, 되게 열심히 많이 하려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공부도 많이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교수님과 소통 자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교수님을 막 너무 처음에 들어오면 되게 어렵잖아요, 교수님. 되게 높이 있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 되게 어렵지만 용기를 처음에 내서 교수님께 되게 많이 찾아가서 좀 많이 여쭤보고 하는 게 본인 실력을 쌓는 데서도 중요하고, 교수님도 꽤 그런 거를 좋아하시니까 교수님 많이 찾아가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대학원 그냥 연구에 대한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 문은 열려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또막 너무 노예 이런 마인드가 다들 약간 좀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대학원 생활 내에서도 재밌는 점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